우리한테는 없지만 이제 서구에서 특히 미국 중심으로 할로윈 데이라는 이제 명절을 많이 즐기는데 그날이 다가오고 있거든요. 바로 내일입니다. 천상철 차장께서 좀 정리를 해주십시오. 해외에서 도대체 이런 날 어떤 일들이 있는 겁니까? 할로윈데이 요즘에 참 많이 챙기던데 네. 미국도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도 학교에서 아이들이 챙기더라고요. 가면 네. 쓰고 얼굴 쓰고요. 자, D-1입니다. 천둥 번개 치는. 진짜 저의 천둥 번개 칩니다. 아빠가 저 할로윈 복장을 직접 만들어줬다고 하는데 네. 저 구름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비까지 내리는데 저게 엘니뇨 구름이랍니다. 저 아빠가 붙여줬다고 합니다. 이렇게 비까지 내려서 네. 우리나라의 환경 오염, 환경 문제를 생각해본 할로윈 복장이 되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유령이 나타났습니다. 공동묘지에. 이게 날아다닙니다. 네. 뭐줄 매달고 날아다니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뛰고 있는데 갑자기 저렇게 나타나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네, 저게 드론을 안에 넣어가지고요. 네. 드론을 이용한 해골 분장 할로윈 복장이라고 합니다. 저렇게 갑자기 뜬금없이 위에서 떨어지니까 나타나니까 많이 놀라고요. 이건 이제 헐크 복장인데 저왜 베개나 이게 침대에 까는 라텍스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로 만든 헐크 복장입니다. 공이 많이 들렸다고 하는데요. 네. 비슷하죠? 대충 보면. 네. 네. 참 저거 만들 시간이 다른 거 하면 뭔가 해도 성공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번엔 대형 호박으로 만든 건데요. 저게 호박이 무려 뭐 키로가 170kg나 나가는데 누군지 얼굴 아시겠어요? 네. 옆에 있네요. 도널드 트럼프 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군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얼굴을 저렇게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할로윈 때 활용을 한다고 해서 아주 유명세를 톡톡히 치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브라질에 살고 있는 한 남성에게 4년째 아주 특별한 손님이 찾아온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손님일까? 영상으로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브라질에 살고 있는 이제 은퇴한 벽돌공인데요. 4년 동안 아주 특별한 손님, 사람이 아니라 펭귄입니다. 펭귄이 매년 저렇게 찾아오는데 펭귄이 희한하게도 1년 동안 4개월 정도는 야생을 다니고요. 네. 8개월은 저 벽돌공 집에 와서 산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네. 2011년도에 그 은퇴한 벽돌공이 해변을 걷다가 기름에 빠져서 호덕대는 저 펭귄을 구해줬는데 저 펭귄이 그렇게 매년 찾아온다고 합니다. 8개월을 하니까 야생에 있는 것보다 그 집에 사는 이게 더 긴 거죠. 네. 네. 이건 뭐죠? 그렇습니다. 저게 그 당시에 펭귄이 이제 물에 빠졌을, 아, 저분은요, 골프공 수집가입니다. 미국에서 있는데, 하루에 그, 해저드에 빠진 공을 하루에 1000개 던져가지고요, 지난 14년 동안 170억을 벌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저 공을 저렇게 다 주워가지고, 하루에 1000개씩 줬는데, 저 하나에 1달러씩 판다고 합니다. 그래서, 14년 동안 170억을 수익을 올린 갑부가 됐다고 합니다. 아니, 김태훈 변호사. 1년에 10억씩 골프공을 주워서 돈을 벌었다고요? 네. 근데 김태현 변호사, 네. 그게 네. 우리나라에서는 네. 골프장에 있는 네. 골프공을 만약에 가져가면은 네. 불법이잖아요. 미국에서는 네. 괜찮습니까? 아, 그러니까 제가 봐도 저게 이제 절도구나. 잊어버린, 해저드에 빠져서 잊어버린 물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점유이탈물 횡령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래서 네. 미국에서 어떻게 저런 일이 가능한지. 근데 저 사람의 노력이 참 가상하긴 하네요. 예, 저렇게 골프공을 주운 것으로 1년에 10억 넘게 돈을 벌었다. 미국 법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10가지 소식 모두 정리해드렸습니다. 전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